아빠가 작아졌어요. 오늘은 막내 곰의 생일이에요. 엄마 곰과 누나 곰, 막내 곰은 신나는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빠 곰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늦어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회사에서 아빠에게 급한 일이 생겼나 봐. 얘들아, 우리끼리 먼저 생일 파티 시작할까? 엄마 곰이 말했어요. 엄마 곰, 누나 곰, 막내 곰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때였어요. 스파게티 접시 안에서 작은 무엇 하나가 꼬물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벌레인가 봐요. 막내 곰이 말했어요. 엄마 곰과 누나 곰도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러고는 모두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빠가 작아졌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퇴근하는 길에 막내에게 줄 생일 선물을 샀어. 군산 변신 로봇 말이야. 막내가 정말로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그 다음엔 빵집에 들렸지. 진열대에서 가장 크고 맛있어 보이는 생크림 케이크를 골랐어. 그러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단다. 그런데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였어. 갑자기 무서운 호랑이가 으응! 하며 내 앞에 나타났어. 만난 것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야. 하는 수 없이 호랑이에게 케이크를 내주고 말았어. 그렇게 첫 번째 고개를 무사히 넘고 두 번째 고개를 넘을 때였어. 그런데 이번에는 마귀 할멈이 길을 막아섰어. 여기를 지나가려면 그 상자를 내놓거라. 그러는 거야. 막내 선물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고개 너머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냅다 도망치는데 마귀 할멈이 힘쓰거라 하고 소리치면서 마술 지팡이를 휘둘렀어. 결국 마귀 할멈의 마법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고 만 거야. 기운이 빠진 아빠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며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여보. 내가 해결할 테니까요. 엄마 곰이 주먹을 불끈 끈지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 곰과 아기 곰들은 집을 나섰어요. 먼저 호랑이를 붙잡아 혼내줘야겠어. 엄마 곰이 앞장서며 말했어요. 엄마 곰은 첫 번째 고개에서 호랑이를 붙잡았어요. 왜? 우리 아빠 곰을 혼내고 케이크를 빼앗았죠? 엄마 곰이 호랑이에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아우, 저는 아빠 곰을 만난 적도 없고 케이크를 뺏은 적도 없는걸요! 호랑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호랑이는 나쁜 짓 안 해요. 얼마나 착해졌는데요. 옆에 있던 토끼가 말했어요. 엄마 곰은 토끼의 말에 호랑이를 놓아주었어요. 엄마 곰과 아기 곰들은 서둘러 마귀 할멈의 집에 있는 두 번째 고개로 갔어요.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마귀 할멈 집이 나타났지요. 나를 따르라! 엄마 곰은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 열고 마귀 할멈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당장 아이들 아빠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 곰이 소리쳤어요. 뺏어간 변신 로봇도 돌려줘요! 아기 곰들도 소리쳤어요. 그러자 겁먹은 마귀 할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사실은 일이 이렇게 된 거라오. 아빠 곰이 나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부탁했다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가족들에게는 말도 못 꺼냈어요. 저를 기운 세고 날쌘 호랑이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럼 가족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이요. 그래서 나는 호랑이 수염과 용의 발톱, 백년 묵은 마늘을 갈아 넣은 아주 특별한 물약을 만들어 주었다오. 특히 마늘은 곰의 변신을 돕는데 효능이 뛰어나거든. 아, 그런데 물약이 그만 부작용을 일으키고 말았지 뭐요. 일이 그렇게 된 거라오. 뭐 미안하게 됐구려. 마귀 할멈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우리는 호랑이 아빠는 필요 없어요. 예전처럼 우리랑 잘 놀아주는 아빠 곰이면 충분해요. 아기 곰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나요? 엄마 곰이 물었어요. 아빠 곰을 진심으로 사랑하나요? 마귀 할멈이 물었어요. 엄마 곰과 아기 곰은 마귀 할멈이 만들어준 물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곰은 물약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빠 곰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아빠. 아빠가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힘이 세지 않아도 우리는 아빠를 사랑해요.